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친구한테 돈 보내주려고 하는데 마침 은행 점검 시간이면 귀찮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 은행 점검 시간에 대체 뭘 점검하는 걸까? 은행 점검 시간이 있는 것도 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아.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즉시 실제 돈이 옮겨지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다 보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은행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전자상으로만 처리한 뒤 점검 시간에 그날 하루 동안 오고 간 금액을 정산해서 한꺼번에 옮기고 있어. 그런데 이때 누군가 돈을 송금하게 되면 정산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은행 점검 시간에는 아예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거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은행은 왜 다들 자는 새벽이 아니라 애매한 12시쯤에 점검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은행 이자가 12시를 기준으로 붙기 때문이야. 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에는 예금이든 대출이든 전부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자의 기준이 되는 12시 정각의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의 이자를 계산할 수 있거든. 결론적으로 원활한 은행 업무를 위해서는 점검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아 근데 2달 전에 나한테 10,000원 빌려간 유정아, 혹시 아직도 은행 점검